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병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병이 뭐냐면 치매에 걸릴까 봐. 그러니까 어디 뭐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것보다 치매 걸리면 자손들에게 이렇게 큰 짐이 될까 봐 정말 제일 힘들어하는, 제일 걱정하는 병입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치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나는 요즘에 깜빡깜빡해. 내가 계단을 올라갈 때 이게 내가 올라가다 섰는지 내려가다 섰는지 기억이 안 나.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 그래요. 아유, 나는 침대에 앉아 있으면 이게 올라가다가 섰는지 내려올라다가 멈췄는지 기억이 안 나. 한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얘네들 그새 치매 갔나 보네. 난 아직까지는 멀쩡해. 그러더니 갑자기 문을 쳐다보더니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는 슬픈 일입니다. 그 영화,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알츠하이머병을 걸려서 점차 기억이 상실돼 가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상실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망각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당신이 누구냐 그러거든. 당신이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기억을 잃은 아내를 바라보는 남자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하는 말인데, 기억이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지는 거야. 왜냐하면 내 기억이 사라졌다는, 내 기억 속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누구였고 어떻게 살아왔던가가 다 담겨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거, 내 추억, 내 이름, 내 존재,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추억 속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그 추억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 추억에 대해서. 근데 그 추억을 내가 나을 수 있는 거는 내 상처까지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내 기억이 사라지면 내가 살았던 내 인생이나 삶 모든 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억이 사라진다고 그 사람 영혼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 슬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오늘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 슬픈 일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두지 못하는 것이 슬픈 일이고 고통인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슬픔이 아니라 멸망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다고 확신을 해요. 아, 나는 걱정 없어. 난 구원받을 거야. 우리 팀이 막 찬양 열심히 하잖아요. 드럼 치고 막,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 앞에 나는 확신해. 천국 갈 거야. 했는데, 천국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누구냐? 누구냐? 너나 잘 기억이 안 난다.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고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문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누구냐, 너.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걱정 해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제 수십억 인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다 기억할까요? 나 하나쯤은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연 하나님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
과연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 수십억 명이 죽겠다고 기도했을 때, 어젯밤 오늘 새벽에 수십억 명이 기도를 하고 힘들다고 탄식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그 수십억의 소리 중에서 내 소리를 구별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가? 내 소리를 과연 들어줄 수 있는가? 내가 혹시 성형수술하면 나를 못 알아보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막 뼈짝 마르고 완전히 해골처럼 말라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볼까? 내가 혹시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혹시 내가 조금 실수하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모른다고 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신자들 중에 간혹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 소리가 너무 막 수십만 명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여러 각도에서도 묵상할 것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는 기억하사입니다.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침해가 하나님에게는 침해라는 단어가 적용되지 않아요. 침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뭐 정말 멋진 인생을 살든 아니면 정말 힘든 인생을 살든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절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은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나그네가 되어버린 신세에서 그 타임 거기에서 시작돼요. 모세가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백성 한번 구하려다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왕자였을 때 힘셀 때 40살의 나이에 백성들을 구하려고 한번 용기를 내죠. 자기 백성을 때린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다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내가 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애굽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고된 노동의 삶, 노예 삶으로 매일의 삶이 탄식과 고통이 남아있대요. 자 보세요. 모세는 왕자 신분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던 신분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양이나 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한 노예의 삶을 살게 됐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매일매일이 탄식과 고통의 삶이었어요. 힘들다고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자 왕자였던 모세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기 어디 꼴짝에 처박혀가지고 양치는 모세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집트에서 잘나가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노예 생활이나 하고 종살이나 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모세는요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모세는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이집트 왕자였던 거는 40년 전 이야기예요. 40년 전 이야기라고요. 40년.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직 여기에 80세 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80세 먹어서 내가 40살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근데 80세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일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대드실래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나 봐요. 여러분이 성가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캔슬한 거예요. 너 일하지 마. 니가 것이 아직 준비도 안 된 게 뭐 일을 해 하고 튕겨냈단 말이에요. 근데 80살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성가대 서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래요?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안 하실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40살 때 나를 시키지 뭐 한다고 80세에 시키냐고. 기분 나쁘다 안 하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왜냐하면 40년 동안 나는 버려진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나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40년 모세 생각에, 모세 생각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자기를 잊어버리고 돌보지 않고 나를 버려뒀다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는 진짜 잊혀진 인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자였다니까요. 왕자여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더니 일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버려진 인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험악한 인생 산 사람 있어요? 별로 공감, 우리는 어차피 그런 노예 인생이었기 때문에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죠.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뉴욕에 쫓겨와가지고, 진짜 아무도 몰라요.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었다는 거. 저기 할렘가에서 조용히 숨어서 그 매일 건물 청소하면서 살아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나이가 벌써 80이 됐어요. 온 지 1년, 2년이면 괜찮아요. 40살의 대통령 아들이었는데 그 나이가 노인네가 80이 됐어요. 40년 동안을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신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잊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인간이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를 구성하는 히브리 알파벳이 굉장히 독특해요.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자인 카프 레쉬입니다. 이 자카르가 쓰인 처음 성경에 처음 쓴 게 언제냐면 창세기 8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홍수가 나가지고 노아가 이제 방주 속에 닿는데 홍수가 며칠간 왔어요. 며칠간 왔어요? 그렇죠. 40주야로 40일 동안 낮밤을 가리지 않고 홍수가 온 거예요.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홍수철 되면 하루를 만약에 풀로 그냥 비가 계속 홍수가 내리면 금세 여기 다 범람해버리죠. 물 넘쳐버리죠. 근데 40일 동안에 지구에, 전 지구에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리고 물이 며칠 동안 있었어요? 150일 동안 물이 있었어요. 물이 안 빠졌어요. 계속 차고. 자, 지구상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했다면 물을 구태여 150일 동안 안 남겨놔도 돼요. 그렇잖아요. 고통을 150일 동안 가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일주일이면 다 죽죠. 일주일이 뭐예요? 하루면 다 죽어요. 그러면 비를 예를 들어서 비가 40일 동안 왔다고 하면 40일 뒤부터는 물이 그냥 줄어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150일 동안 있었어요. 물이 빠져가지고 노아가 물이 빠졌다고 확인하는 게 1년 만이에요.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노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비를 내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아요. 방주는 계속 물 위에 떠다녀요. 이때 노아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때 노아의 심정이 어때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다 죽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150일 동안 노아가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도 대답도 없으시는 거죠. 이때 성경에 쓰인 표현이 독특해요. 이때 성경이. 이때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은 그렇죠. 왜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지? 혹시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150일이 지나고 비로소 물이 줄어드는 건데요. 하나님이 물이 줄어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노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고 계실 때 이때 쓰였던 히브리 단어가 바로 자카르예요. 이 자카르에서 쓰였던 자인이라는 단어는 칼 같은 그 뾰족한 무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카르의 뜻은 뭐냐면 그 뾰족한 무기를 사용해서 새기는 것, 꿰뚫는 것, 찌르는 것 이런 세 단어의 의미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자카르의 마지막 단어인 레쉬는 머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뾰족한 걸로 머리에다가 새겨버리는 히브리 말의 자카르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칼로 자기 머릿속에 내 이름 세 글자를 새겨놨다는 뜻이에요. 염삼내 백승룡 이렇게 기억하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잠언 3장 3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어디에 새겨요?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도 똑같이 기억하라는 말과 똑같이 했을 때 새기라라고 쓰는 거거든요. 네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은 네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자카르의 또 가운데 있는 알파벳이 카프입니다. 이 카프는 어떤 거냐면 손바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뭘 잊어먹지 않게 손바닥에 이렇게 뭘 쓰잖아요. 피부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가져와 그러면 내일 뭐 노트 두 권 쓰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앞에 아까 어떤 거예요? 뾰족한 걸로 새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손바닥에 이제 터지네. 손바닥에 새겼다는 뜻이에요. 기억했다는 얘기는 우리를 안 잊어먹으려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세요. 이사야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새겼대요? 내 손바닥에 새겼대. 이게 자카르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썼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손바닥에 썼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를 내 몸에 타투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피부에 타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연인들이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그 하잖아요. 사귈 때 한국 연인들이 근데 자기 사랑하는 애인 이름을 이렇게 쓴대요. 자기 이름은.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헤어질 때 이걸 못 지워요. 레이저로 또 지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으시니까 그거를 새기는 거예요. 타투해놓으셨다는 표현이죠. 자기의 머릿속에 잊어먹지 않게 새기셨다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다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으려고 내 피부에 이식했어, 세서, 타투했어, 내 머릿속에 너를 새겼어.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새겨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버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40년이나 이런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 뭐 하셨는데요? 우리가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듯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 우리를 불러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면 왜 빨리 구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잘 알면 고통이 오기 전에 건져주면 안 돼요? 내 사업이, 그러니까 좀 위험하기 전에 미리 막아주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이 근심해가지고 무너지기 전에 막아주면 안 되냐고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80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40세에 한번 일을 저지르려고 할때 그냥 도와주면 안 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기 전에 그냥 미리 확확 앞에 해결해주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고통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냐고요. 그런데 만약에 40세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셨다면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절대 모세는 죽을 때까지 순종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주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표현으로 보면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부르짖는 자가 내면의 세계에 대한 깊은 어떤 고통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만약에 부르짖지 않는 자들을 구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구해주신지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새벽에 올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 번 구해주신 거? 근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도 지금 모르잖아요. 왜냐면 감사가 없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운전하고 나올 때 여러분 미친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지금 아침에 총 들고 쫓아오려는 거 하나님 막으셨어요. 나는 모르지만 별로 안 믿으시나 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여러분 운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돌진하려는 하나님이 돌려가지고 막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 안 하잖아요. 왜요? 모르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 감사해요? 그 사람이 총을 쏴가지고 최소한 내가 어깨를 맞고 죽으려고 하는데 의사가 이 사람 곧 죽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갖고 딱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그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오히려 막으면 사실은 하나님은 대부분의 99%의 사건을 미리 막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잘못되고 다칠 거를 99%를 매일매일 막아주는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네.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인지하지 못할 때예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가고 계시다가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우리를 기억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더뭘 바라시는 거예요?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릴게요. 도움의 말을 드리면
여러분 빨리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망각하지 않고 빨리 찾으면 돼요. 쉽게 말하면 부르짖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아 내가 하나님 믿고 있었구나. 그럼 빨리 기도하면 돼요. 부르짖으라. 오늘은 부르짖으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삶은 온통 탄식과 고통이 돼요. 청록자 불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사슴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지금 이 산이 험한지 아닌지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 풍광이 멋진지 막 쫓아가다 멋진데 이러지 못하는 거죠. 사슴만 보고 쫓아가니까. 세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쫓는 사람은 산과 같은 험한 장애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험난한 것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보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닥쳐진 어떤 환난과 고통도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